덜 맛있는 그런 귤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맛있는 걸 해드릴 텐데 앞서 왜 귤이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하셨잖아요. 일반 주부들이 갱년기가 오면 약간 당이 떨어지고 허기가 좀 지거든요. 네. 저도 갱년기라 일하다 보면은 약간 허기가 져서 또 과자라든지 사탕을 좀 먹는데 과자나 사탕은 좀 건강에 안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귤 양갱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귤 까서요. 네. 믹서기에 이렇게 네, 갈았어요. 체에다가 걸른 거예요. 네, 걸른 거. 네, 걸른 거를. 아, 체에다 한번 걸러야 돼요? 그렇죠. 왜냐면은 조금 섬유질이 있으니까. 네네네.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설탕 반 컵 정도 넣고요. 설탕 반 컵. 그다음에 물엿 반 컵. 물엿. 네,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뭔가 응고될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. 예, 예. 이거는 우뭇가사리를 예. 말린 한천이에요. 한천. 예. 네, 한천을 이렇게 넣고 이거를 끓여주는데 몇 분 정도 끓여주냐면 한 20분 정도 뭉근히 약한 불에서 끓여주세요. 네네. 이렇게 양이 좀 줄면서 예. 이렇게 약간 걸쭉해져요. 예. 이렇게 걸쭉해지죠. 네네네. 이렇게 걸쭉하게 된 거를 네. 이거를 틀에다 부어서 굳히시면 돼요. 아, 네. 이런 네. 틀에다가 네. 이제 저거를 뜨거우니까? 네. 예, 뜨거우니까? 한 게 식어서. 예, 식어서 좀 얼른은. 네. 만약에 집에 이런 틀이 없다? 네. 그러면은 그냥 왜 네모난 틀 있잖아요. 네네. 집에 네네. 그냥 그. 얼음 아이스 뭐 그. 그럼요. 예, 네. 네. 그런 거에다가 뭐. 아무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. 모양이 좀 예쁘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을 것 같아서 네. 제가 좀 이렇게 틀에다가 네. 오늘. 네. 이렇게 이제 틀에다가 넣어서. 냉장고에 한 30분? 베란다, 서늘한 베란다에 둬도 네. 굳어요. 오, 네. 진짜 맛있다. 새콤달콤하고. 네. 예쁘다. 요거 요거. 네. 요거. 아, 너무 예뻐요. 네. 귤 양갱. 예, 네. 하트 모양으로. 네. 이거 살찔 염려가 없잖아요. 그리고 천연재료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렇지. 믿고 먹을 수 있고. 오, 좋다. 귤 양갱 이거 오래 두고 먹어도 되는 건가요? 얘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거를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서늘할 때는 그 베란다에다가 두면 일주일 정도 드실 수가 있고요. 냉장고에 두면 보름 정도 드실 수 있고 냉동실에 두면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. 네. 근데 여기 선생님 이거 만들 때 지금 한번 이렇게 보글보글 끓였잖아요. 이거 비타민C가 좀 파괴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들긴 하거든요. 우리가 이제 보통 끓이면 비타민C가 다 없어지는 줄 아시는데요. 좀 오래 끓여도 한 50% 정도는 남아있고 귤에는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P 그리고 베타카로틴 이런 영양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색다르게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